휴일 기간인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초중고 운동장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의 열풍이 아카데미상도 휩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기범 국가원입니다. 그의 아카데미상 후보에 14개의 이름을 올려 타이타닉, 이후의 모든 것과 함께 역대 최단 오디션과 시티 오브 스타즈 등 두 곡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골든글로브상 so that I could have this experience would surely be someone else up here. 습니다 한국 영화 밀정부 아가씨는 본선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탈피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텔레에서 YTN 김기범입니다. 그래,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어 지금은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키워가는 일과 아내와 함께 관측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네팔 당국이 사실 확인을 현 실측에 나서게 됐습니다. 현재 보겠습니다. 출국길에 오는 유현진은 검게 더는 물려줘서 할 자리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다녀온 오키나와 훈련에 한 가지는 신인으로 돌아간 겁니다. 2년 동안 너무 아프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구를 하나하나 변수를 지원하는 것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캠프 기간 동안 한 시즌 잘 치러서 또 첫 해처럼 들었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인 것 반대로 메이저리그로 가는 경쟁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인 황재균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가 같은 지구 라이벌만큼 경기장에서 네, 올해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는 유독 이변이 많은데요. 여자부 단식 경기입니다. 시드도 없는 세계 79위 상에 오른 루치치는 한동안 바닥에 엎드려 풀을 꼈습니다. 루치치는 지난 1990년 이듬해엔 윈블던 4강에도 올랐습니다. 차세대 여제의 탄생이란 루치치는 2014년 US 오픈 16강으로 재기를 날렸고 이번 호주 오픈 여소녀 루치치 다시 메이저 대회 4강에 오르기까지 무려 18년 It's really fun. It's fun to prove everybody wrong. 루치치와 정반대의 금수 세계 7위 무그루사를 연파하고 4강에 올랐습니다. 메이저 그리고 어머니는 수영과 배구 국가대표였습니다. 삼촌은 미국 프로농구 나란히 윌리엄스 자매와 벽돌한 YTN 수승판입니다. 조직위원회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지난 20일 선수단이 문고된 것을 확인하고 대회 조직위원회와 일본 올림픽위원회 시정을 요청해 노력한지 제기해도 지금까지 호텔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신제품 던지고 쳐라 양다 스트라이크 존 입니다. 오스테민 임플란트